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내일 새 정부가 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 주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동안 너무 선거 이후에 사실은 제일 많이 오른 게 원전 관련 예. 주식이고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뭐 우진이 이제 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1달락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 테마들은 한번 정도 쉬어가야 할 자리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여전히 정책 관련해서 얘기네들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예. 이제 상황들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일 걸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보면 그 외에 이제 추가로 된게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우주항공 관련주는 이미 이제 큰 로드맵은 그뭐 계속 마련돼 있었던 상황이고 이걸 예. 조금 더 강조해서 뭐 7대 우주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미 나로호 2호 발사가 이제 5월 6월 15일 날 이제 6월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6차까지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 이제 그게 잘 마무리되면 이제 또달 탐험 쪽으로 이제 또 얘기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계속 아마 우주항공 테마들은 더 강하게 움직일 걸로 보이고 있고요. 뭐 우주청이라든지 뭐 우주항공청 아직 이름은 안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탄력은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 원전도 이제 뭐 새로운 걸 설치한다든지 해외 수출 뭐 수주라든지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또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이제 조금 그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지나치게 좀 많이 오른 감이 있다. 예. 이런 건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 테마는 여전히 이제 방산이라든지 우주만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고 방산이나 이런 거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회사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테마주도 이제 테마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이제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너도 나도 다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얼마나 실적을 더낼수 있고 더 모멘텀이 있느냐라는 부분들 성장성을 좀 보고 좀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면은 일단 한국항공 우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 뭐, 세트레가이도 있고, 사실 다양해요. 근데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렇죠. 흐름을 체크해 볼까요? 일단 저는 뭐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관련주는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예, 우주항공 테마는 여전히 이제 예전부터 워낙 좋아했던 종목이 예. 그 분야인데 사실은 진짜 우주 관련돼서 뭐 나로 발사 관련돼서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누리호죠. 누리호 관련돼서 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안에 그것만 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세트레가이 정도가 이제 위성 사업에 약간 좀 이렇게 좀 거의 많이 몰려 있고 한화에서도 인수했기 때문에 그 자회사로 지금 편입이 돼 있죠. 그래서 한화가 그나마 이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뭐 모멘텀은 15일날 발사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우주청 설치 관련돼서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도 이제 발생이 될 텐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쭉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걸 하죠. 75톤짜리 액체 엔진을 만드는데 예. 여전히 우주 사업은 적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돈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요즘 모멘텀이 강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실적이 좋은 이유는 방산이 좋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좋은 거고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있는 회사가 플러스 알파로 더할 수 있는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그나마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뭐 인공위성 관련돼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 뭐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나 이런 회사들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네 종목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예.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정도를 가장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개인분들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매매하시기에 그나마 조금 매력적인 종목은 지금은 인텔리안테크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떠한 이유에서인가요? 일단은 지금 저궤도 위성 관련돼서 얘기가 계속 나왔고 이미 이제 주가는 뭐 한번 시세를 2021년 1월 달에 뿜었죠, 사실. 예. 뿜고 또 다시 올해 1월 달에 또 다시 한번 뿜고 주봉을 좀 열어놨는데 보시면 한두번 정도 고점을 만들고 지금 계속 횡보 중인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시장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기대로. 그리고 지금도 또 기대로 한번더 올라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직 실적은 안 나오고 있는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 기대가 올해부터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얘기는 저궤도 위성 안테나를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를 올해로 보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 증설이 완료되면은 아마 하반기에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뭐 작년 대비했을 때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100배가 넘는데
올해 실적을 예상치만 달성해 준다라고 하면 30배 중반대까지 내려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까지 땡겨오면 사실은 거의 20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주가는 더 리레이팅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원래 본업이 뭐였냐면 이 회사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저궤도 위성 안테나를 했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회사가 해상용 이제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원양어선이라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배에 위성통신용 안테나를 원래 제조했던 회사고요. 그것도 지금 본업도 잘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캐시플로우가 있고 뭐 원래 보는 게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더 볼 게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증설이 아마 만료되게 나면 되고 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미리 아마 주가는 시장이 조금만 돌아서면 예, 뭐 반영을 시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업에다가 올해부터는 저궤도 위성 사업자 매출도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수급적으로 봐도요 외국인 기관이 바통 터치를 하면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까지는 외국인이 연달아 들어왔고 오늘까지는 지금 기관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0.62%대 낙폭입니다. 윗꼬리가 달린 은봉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떤 전략적인 기술적 분석이 들어갈까요? 지금은 뭐 한 7만 5천 원만 깨지 않는다로 하면 사실은 충분히 들어가볼 자리다. 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봉으로 보시면 예. 결국엔 수렴 구간인데 이 수렴 구간에서 만약에 저점을 깬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도 있고 실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자리는 좀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한번 튀게 되면 전고점을 돌파해서 한 11만 원 선까지도 한번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시점은 83,500원대 지금 83,300원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라인 7만 5,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짧게 정책 관련주 했을 때 원전주 쪽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건설 쪽도 그렇고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짚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연전 관련주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두산 에너빌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 두산중공업이 예. 두산 에너빌러티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거품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예,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건설주들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이제 뭐 시멘트 값도 올라가고 철근 값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 건설 회사들이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그 건설도 모멘텀이 좀 죽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거를 능가할 만한 뭐 어떤 뭐 대형 신도시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건설주도 당분간 좀 재미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정책주와 관련해서 본다면 말씀한 이제 우주항공 관련이나 아니면 UAM 이쪽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쪽에 오히려 좀 살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대가 큰 쪽은 생각보다 기대가 컸다가 안 나오면 사실은 실망감에 많이 빠지죠. 맞습니다. 근데 기대가 별로 없던 쪽은 계속 갑니다. 예. 예, 기대가 없었는데 조금 더 좋아지면 계속 가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이나 이런 건설주들도 한번 기대감이 엄청 올랐다가 지금 또 다시 또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아직은 뭐 느끼시겠지만 뭐 미분양도 많아지고 뭐 지금 건설 경기가 딱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예. 많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당분간은 건설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원자력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가시는 분들은 좀 빠져나올 자리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공약 정책 관련해서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